저랑 여기까지. 아, 알 수 있었는데. 아니래요. 방청객 분들도 눈빛을 보니까 아, 남자 아이돌들보다 훨씬 더 나가시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웃음이 지금 다 사라지셨어요. 지금. 네. 여러분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네, 그럼요. 정상, 여러분 정상입니다. 네. 다음 지영 씨. 네, 주말 지나면 벌써 죽은의 태양 언제 하냐고 난립니다. 첫 번째는 귀신 보는 맛, 두 번째는 소지섭 공효진의 러브라인 보는 맛, 세 번째는요 핫한 이분의 활약 보는 맛도 있습니다. 가슴 설레는 달달한 로맨스,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드라마 죽은의 태양. 오늘 그 모든 것을 한밤에서 낱낱이 공개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화제의 드라마 죽은의 태양 그 촬영 현장을 저희가 단독으로 공개합니다. 따라오세요. 가장 먼저 지형 레이더에 딱 걸린 주인공. 진짜? 아팠어요. 각이 살아있는 남성적인 매력으로 때로 부드러운 미소로 여심을 사로잡고 있죠. 보안팀장 강우 서인국 씨. 당신이 알고 싶어졌어요. 오늘의 주인공 서인국 씨를 따라간 촬영 현장입니다. 드디어 촬영 시작.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에서 또 어떤 비밀이 밝혀질지 저도 숨을 참고 지켜봤습니다. 촬영 후 잔뜩 긴장했던 서인국 씨를 바라보던 김영걸 씨. 그때 들어올 땐 그렇게 해야 돼. 잠깐만요. 서인국 씨 물 좀 마시고 할게요. 느낌 아니까. 좀 전에 아드님 나오셨었는데. 잘하죠. 뭐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나하고는 먼저 또 다른 또 연습곡을 또 한 6개월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이미 뭐 가능성 그때 다 이미 뭐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너무너무 하루하루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중호만큼 뭐 시청률도 꽤 올라가니까. 아 진짜요? 우리 좀 인국이 해. 준비해야 돼.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촬영장 분위기 어때요? 저희 촬영장 분위기 되게 좋아요. 일단은 뭐 일단 공효진 선배님과 네. 무슨 엽기 셀카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찍어요. 런웨이. 네, 런웨이도 있었고 네. 그 전에는 이제 서로 다크서클 분장을 해가지고 네. 뭐 여기 봐라 이러는 사진도 찍고 네. 그리고 소지섭 선배님이랑 태훈 선배님 두 분이서 이제 정색하시는 표정도 제가 봤거든요. 네네. 재미있는 분위기 안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촬영이라는 게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이 촬영장의 감도는. 저는 그러니까 애교 같은 걸 좀 많이 부려요. 엔지 나거나 이런 네? 거 제 스스로가 뭐 실수를 했을 때 네. 그럴 때 많이 애교를 아. 많이. 자, 서인국표 애교에 안 넘어갈 사람 없겠죠? 소지섭 씨랑 더 잘 지낸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뭐랄까 공통점이 많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네. 저도 그렇고 소지섭 선배님도 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아, 음악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네. 직접 하시잖아요.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끊이지 않는 소지섭 씨의 힙합 사랑.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한번 꼭 같이 작업 한번 해보자. 선배님이 저를 그냥 불러도 저는 네. 그냥 가서 제 목소리를 쓸 의향이 있습니다. 아, 목소리를 드릴 의향이. 상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며 본격적으로 사각 러브라인의 당신은... 시작을 알린 죽은의 태양 그 고백도 화제입니다. 아, 저 좋다. 강사탕. 오. 야, 이거. 이런 남자잖아요. 이런 남자. 네. 이것 때문에 제가 달달이 강사탕이란 별명이 네. 생겼는데. 이런 남자. 어떤 맛인지 설명해 주세요. 되게 달아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주 귀여우시다. 달달한 고백에 이은 강사탕의 화제 영상. 셔츠 키스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셔츠 키스를 딱 이렇게 당하잖아요. 네. 가만히 있더군요. 이제 이 요쪽 부분 이쪽이었는데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 이런 진짜. 얘기를 했어요. 뭐. 야, 그 자칫하면 거시기 했겠다. 되게 그냥 민망했어요, 사실. 되게 조심스러웠고. 그럼요. 네, 서로 되게 조심스럽게 촬영했어요. 너무 선수 같아요. 태희룡 앞에 있으면 진짜. 그렇죠. 사실 딱 쳐낼 때는 쳐내야 되는데 그럼요. 완전 들었다 놨다. 네. 요물이라 그러죠? 요물이요. 김유리 씨와 공효진 씨 분 중에 한 분만 선택하려면 어떤 분과 더? 일단은 강우가 자체가 태웅 씨를 너무 사랑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이게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공효진 선배님을 보면 네. 촬영장에서 보든 뭘 하든 네. 보면은 계속 눈길이 가기는 해요. 죽은의 태양에 푹 빠진 남자 서인국. 그렇다면 그가 선택한 명장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나 강우가 네. 나왔던 네? 그 사탕. 아, 예. 네. 두 번째는 나 너 때문에 결혼 깨고 왔어.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뭐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 애기 오빠랑 갈까?